현재 일본에서 태권도 관련 뉴스가 나오자 일본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한국에서는 그렇게까지 논란이 안 된 것이긴 합니다만 일본에서는 계속 문제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국기인 태권도가 8년 만에 다시 유러피언 게임 정식 종목으로 치러진다는 것입니다. 유럽올림픽위원회 IOC는 지난 18일 태권도와 함께 카누 근대 5종을 2023년 유러피언 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4년마다 열리는 유러피언 게임은 유럽 대륙 국가들이 참가하는 국제 종합 대회입니다. 3회째인 2023년 대회는 폴란드 크라쿠프 마오폴스카에서 6월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2024년 파리올림픽 개최 1년 전에 열리는 대회인 만큼 유럽 정상급 선수들의 올림픽 전초전 무대가 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은 단신은 한국에서 거의 보도도 안 되고 한국 사람들조차 잘 모르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에 대해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런지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태권도는 가라데의 아류이다. 일본에서 매우 오랫동안 주장해온 것은 태권도는 가라데의 짝퉁 무술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연달아서 올림픽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으며 유러피안 대회에서도 정식 종목이 됐냐는 것입니다. 당시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TBS에 출연했다는 야시로 히데키 변호사는 태권도는 다름 아니고 가라데의 아류인데 이제 가라데가 오히려 태권도에 흡수될 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원래 이 변호사는 평창올림픽 때도 출연해서 북한이 출연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은 한국뿐이라는 멘트도 하고 전반적으로 혐한 인사에 가깝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방송국은 이번 태권도 이슈에도 초대했으며 전반적으로 태권도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며 가라데도 유럽에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도 짝퉁 스포츠가 진짜를 밀어내고 유럽에서 스포츠로 통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런데 태권도가 가라데의 아류라는 이야기는 매우 오래전부터 국내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태권도를 만든 사람이 가라데를 배운 사람이고 결국 가라데의 여러 동작을 따라해서 만든 게 태권도라며 태권도의 기원이 사실상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편에서 주장하는 사람들은 태권도는 태권이나 오래전에 삼국시대 근방부터 존재했던 수박도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므로 삼국시대의 4세기가 기원이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태권도라는 것 자체가 20세기에 나오기는 했지만 그 다양한 형태와 모양은 전통무예에서 찾을 수 있으며 태권도가 그것을 전해받았다는 주장입니다. 일제강점시대에 한국 무예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잠시 보이지 않던 것이 다시 등장해 진화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의 가라데야말로 오키나와 류큐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여 일본 오리지널도 아니라는 것이죠. 일본의 가라데는 19세기이고 오키나와는 17세기라도 한국 태권도의 기원보다는 한참 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권도 가라데 기원 논란은 국내에서조차 의견 충돌로 인해 명확히 증명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두 무예가 비슷해 보이고 정확한 사료가 없기 때문이라는데요. 다만 한국에서는 분명 전통 무예가 있었고 이를 발전시켜 세계적인 스포츠로 키워낸 것입니다. 전 세계 1억 명의 인구가 출연하고 있으며 이미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가라데보다 20년 먼저 채택된 것이죠. 그러나 일본은 이번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가라데가 태권도를 밀어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두 번째, 도쿄올림픽은 가라데 홍보 무대.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한 가라데를 대대적으로 홍보할 예정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태권도를 푸대접하려고 일반 다목적 체육관에서 어수선하게 경기를 진행하는 반면에 가라데는 니폰 부도칸이라고 하는 일본 무도관에서 단독으로 멋지게 경기를 진행할 것으로 예정됐습니다. 이 부도칸은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도 스모 경기를 보기 위해 참관한 곳으로 일본에서 매우 의미 있는 곳입니다. 경기 진행 방식도 마치 UFC 경기와 같이 멋지고 화려하면서도 관객을 대대적으로 동원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일본의 가라데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동시에 관객들이 선호하는 경기로 만들어서 다가오는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받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했던 것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이번에 일본 당국이 노리는 것은 태권도를 아예 퇴출시키는 목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양한 일본 스포츠 관계자들은 태권도와 유사한 격투기인 것이 가라데라고 지적하면서 태권도가 박진감 있게 게임이 진행도 안 돼서 지적을 받고 실망감을 안겨준 경우가 많다며 잘하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태권도를 올림픽에서 밀어내고 가라데가 정식 종목으로 가자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야구의 경우에도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제외가 되는 등 정식 종목에서 밀려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가라데는 일본이 종주국이니까 총 8개 메달이 걸려있는 가라데에서 금메달도 보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 계획은 철저하게 물거품이 되며 일본을 다시 한번 절망에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파리올림픽의 정식 종목 좌절된 이유.
막상 파리올림픽에는 가라데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지 못했고 태권도가 정식 종목을 여전히 유지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계속 태권도가 지루하다는 의견을 제기하며 태권도는 재미없다며 올림픽 퇴출을 주장했는데요. 한 일본 네티즌은 흡사 댄스나 추는 것 같고 발만 사용하는 태권도가 재미없다고 볼멘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올림픽 내부 관계자들은 태권도는 반드시 있어야 할 종목이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상대방을 직접 타격하는 격투기로 상당히 흥미진진해서 런던 올림픽의 경우 전석 매진이었습니다. 런던 올림픽보다도 다소 참여도가 떨어진 리우 올림픽의 경우에도 95%가량 좌석이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태권도의 인기는 항상 보장되어 있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TV 중계를 시청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게다가 IOC 내부적으로는 일본의 생각과는 다르게 가라데가 흥행에 실패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제대회에서는 가라데는 일본이 메달을 독식하고 있어 분명 흥미가 떨어지고 보편성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국가의 메달이 분배되어야 하는데 가라데는 아직 일본과 동양의 스포츠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이렇게 일부 국가들만 참여가 가능하고 메달을 획득 시 올림픽 퇴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쿄올림픽에서 UFC급 이상 흥미진진한 게임을 펼치더라도 일본만 메달을 따는 모습은 올림픽에서 외면을 받는다는 게 일관된 의견입니다. 반면 태권도는 골고루 메달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파리올림픽에서 심사될 때 가라데와는 상관없는 요인으로 인해 태권도에 밀려 탈락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올림픽준비위원회가 로비를 통해서 파리올림픽 정식 종목을 준비했다고 추측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20년 올림픽이 부산을 밀어내고 도쿄로 채택된 것도 일본의 로비 때문이었습니다. 2020년 올림픽 개최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IOC 위원 측근이 검은 돈을 받았다는 내용의 문서가 확인된 것이죠. 이 사건은 일본의 올림픽 유치위원회의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혔고 올림픽에서 입지가 좁아지게 됐습니다. 따라서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로비를 통해서 가라데를 정식 종목으로 유치하겠다는 계획이 무산되었고 대신 올림픽에서 꾸준히 인기를 끌어오는 동시에 전자호구나 룰 개선 등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온 태권도는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도 정식 지위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이번 도쿄올림픽 정식 종목은 순전히 일본에서 열리기 때문에 한번 인정해 준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비슷하게 야구의 종주국이나 마찬가지인 미국은 2028년 LA올림픽 때 야구를 다시 정식 종목으로 부활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스포츠들은 보편성이 떨어져 항상 올림픽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된 다른 원인은 일본 가라데협회 내부의 싸움으로 올림픽에 늦게 등장한 것도 원인입니다. 태권도는 1988년 서울올림픽 때 시범 종목으로 선정된 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 정식 종목으로 선정된 반면 일본은 협회 내부의 분열 등으로 행정이나 기타 상황이 올림픽에 정식 종목으로 올릴 만한 분위기가 안 되었습니다. 한국 태권도는 WTF로 조직을 일관화해서 올림픽 정식 종목 등 국제적인 이슈에 체계적으로 대응한 반면에 가라데는 이권 문제나 기타 정통성 등을 들어 조직이 여러 개로 갈려 내부적으로 싸움이 그치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일본 올림픽위원회는 계속해서 아류 태권도가 가라데를 밀어냈다며 대책을 세우자는 분위기입니다. 이미 2028년 LA올림픽에 가라데 정식 종목 채택을 위해서 사력을 다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인들에게 외면받는 일본의 가라데가 과연 정식 종목이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지 각종 언론들은 여론조사를 실시하며 승부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최근 조사에서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9%포인트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거의 모든 정책 이슈에서 앞서고 있다는 걸 여론조사 결과가 보여준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 미국 내 단합과 코로나 대처, 대법관 임명과 법질서 유지 등에서 우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주요 경쟁 요소로 내세운 경제 분야에서는 두 후보 간의 격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 신뢰도가 떨어진 이유로 유권자들이 추가 경기 부양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유권자 계층별로 보면 바이든 후보가 23%포인트 격차로 여성에게 지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23%포인트 차이로 보조리아 백인에서 우위를 점했습니다. 현재의 분위기로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유력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상황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4년 전 미국의 여론조사기관들은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이번만큼은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벼르고 있죠. 그리고 내놓은 결론은 바이든 후보의 승리입니다. 4년 전 538는 힐러리 클린턴의 승리 가능성을 87%로 예측했습니다. 이번 바이든 후보의 당선 확률은 88%로 더 높게 보고 있죠. 그들이 들고 있는 근거는 종합지휘 결과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애리조나, 오하이오, 미시간, 펜실베니아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평균 4%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 2016년 이 대선에서 주요 여론조사기관들의 예측이 모두 빗나가는 동안 트럼프의 승리를 예측해 주목받았던 여론조사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트라팔가르 그룹입니다. 트라팔가르가 이번 대선에서도 트럼프의 승리를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4년 전과 마찬가지로 주요 여론조사기관들이 대부분 샤이 트럼프의 존재를 간과하고 있다. 트라팔가르의 여론조사 수석위원은 미 폭스 뉴스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소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재선될 것으로 본다. 그 이유는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선뜻 의견을 내지 않는 샤이 트럼프층이 이번에도 상당한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보수층에 대한 트럼프의 지지는 확고하며 이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선뜻 내놓으려고 하지 않는다. 트라팔가르 그룹이 4년 전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것은 핵심 경합주인 미시간과 펜실베니아의 결과를 맞췄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여론조사기관들은 두 지역에서 모두 힐러리 우세를 점쳤습니다. 하지만 두 지역에서 모두 트럼프가 승리하면서 예상을 깨고 대권을 거머쥐었죠. 트라팔가르의 발표에 전 세계가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미국과 가장 가까운 사이를 유지해온 영국과 일본도 바이든 후보의 당선 쪽으로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영국 총실의 시뮬레이션에서 바이든 후보가 이길 것이라는 결과가 연이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일본 역시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거리두기를 하며 중국과도 협력을 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영국과 일본이 무한해지는 상황이 오겠죠? 일본으로서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 선거입니다. 현재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가 결선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두 사람의 대결 구도와 관련해 이런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유명희 본부장을, 유럽연합은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세계무역기구와 관련한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희 본부장 지지는 트럼프 행정부 내 무역 대표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입니다. 미국은 오콘조 후보가 다자주의 무역 지지자인 로버트 졸릭 전 세계은행 총재와 지나치게 가까운 점을 들어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WTO가 지향하는 다자주의 무역 체제가 미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미국의 국익을 훼손한다고 오랫동안 주장해왔습니다. 이런 시각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을 일으킨 근본 원인이기도 합니다. 블룸버그는 미국 무역 대표부가 25년 경력의 베테랑 관료인 유명희 후보를 선호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단언하면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미국 대표부의 수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초기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재협상하는 과정에서 유명희 후보와 함께 일한 적이 있고 그녀를 잘 안다. 이어서 오콘조 후보는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근무했으나 통상무역 경력은 유 본부장에 비해 상당히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물론 변수는 11월에 치러질 미국 대선입니다. 대통령이 바뀔 경우 후보에 대한 선호도도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죠. 하지만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유명희 본부장의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은 더 유력해질 수 있습니다. WTO 사무총장이 되려면 164개 회원국으로부터 만장일치로 추대받아야 합니다. 주요 회원국인 미국과 EU가 다른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할 경우 단독 후보 선출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현재 중국을 비롯한 상당수 국가가 아직 지지하는 후보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중국이 아프리카 후보를 밀고 있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다자무역을 내세우는 후보가 되면 중국은 이익을 보기 때문입니다. 남은 변수는 일본입니다. 우선 일본은 미국 측의 뜻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나이지리아 후보는 중국이 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선될 경우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게 됩니다. 나이지리아 후보가 되어도 일본은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미국의 뜻을 어기면서 중국의 힘만 커지는 셈입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일은 더 복잡해지겠죠? 그런데 한국의 후보가 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아마 환장을 노리실 겁니다. 현재 일본은 징용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가 세계무역기구에 제소당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유 본부장이 WTO 사무총장이 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흐르고 있죠. 이와 관련해 일본 내 극우 언론 산케이 신문은 착잡한 심정을 담은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언론은 유명인 본부장과 오콘조 이웰라 후보를 각각 일본과 관계가 악화된 한국 후보와 국제협조에 등을 돌려온 중국이 추천하는 것으로 보이는 나이지리아 후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후 매우 어려운 대응이 될 것 같다고 언급하며 분석을 했습니다. 우선 유 본부장과 관련한 분석입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인 후보나 일본이 추천하는 유력 후보를 옹립하지 못하고 유 씨가 유럽을 중심으로 지지를 모은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유 씨가 WTO 수장이 되면 아시아에서 일본의 힘 부족이 세계에 드러날 수 있다. 반면 오콘조 이웰라 후보에 대해서는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중국의 영향력이 증가하는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입장이라는 관측이 있다. 수장이 되면 중국과 보조를 맞춰 운영을 추진할 것이라는 큰 우려가 남는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일본은 달갑지 않겠네요. 유명희 본부장과 트럼프 대통령 관련 소식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